자, 이번 주말에 또 많은 분들께서 나오시게 된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 예. 게 바로 이 윤석열차 이제 만화 논란이에요. 예. 보셨나요? 이 저는 뭐 만화는? 두 가지 이야기는 이제 그러니까 지난 주말에 또 하나 있었던 국군의 날 파동이 하나 있었고 네. 이번 주에 지금 날마다 사고를 치잖아요. 단 하나로도 조용한 날이 없어요.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집단이요. 네. 이번 주에 최대 뉴스는 지금 윤석열차 탄압 파동이죠. 자, 보셨어요? 이거 예, 그림은? 봤습니다. 예, 봤습니다. 자, 먼저 윤석열차 이야기 나왔으니까 이거하고 국군의 날 이야기 하겠습니다. 예. 자, 만화입니다, 만화. 만화. 예를 들면 예전에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국정농단을 풍자했던 네. 전문 작가들의 뭐 더러운 잠인가요? 뭐 그 전시에서는 이쪽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누드로 이제 풍자를 해서 벌거벗은 대통령 논란이 뭐 그리고 있었죠. 뭐 최순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완전히 장악되는 대통령에 대한 풍자잖아요, 비판. 네. 그게 국회에서 전시가 됐어요. 근데 그것은 이제 성인 전시 작 이제 성인 예술가이고 특히 이제 한국에서는 여성들이 여전히 이제 성적으로 차별받거나 그 왜곡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누드는 좀 예민하잖아요,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논란이 됐어요. 네. 근데 그것마저도 문화예술계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또 범시민사회단체가 권력에 대한 풍자의 영역, 그다음에 예술 창작은 늘 좀 불편하다. 네. 시대의 불화가 있고 늘 시대를 앞서간다. 문화라는 게 그런 거 아니냐. 네. 법이나 사람들 관념 일부 보수적이지만 문화나 예술이나 창작이나 영화나 소설은 늘 그 시대의 금기에 도전하고 앞서가잖아요. 그러면서 시대를 일깨우고 국민들에게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제꾸 공언했습니다. 근데 이번 거는 그때는 그래요. 일부 그림 자체가 어쨌든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그림 보시면요. 아주 평범한 회화입니다. 고등학생의. 네. 그리고 윤석열과 김건희와 정치검찰을 풍자를 했는데 여러분 윤석열차 지금 나옵니다. 네. 저 보십시오. 윤석열도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악독한 이미지가 아니라 네. 그래도 그냥 동네 아저씨 같은 이미지 뭐 그렇게 평범하게 그렸습니다. 네. 김건희도 뭐 예를 들면 정말 많은 정말 주가 조작부터 뭐 허위 경력부터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하고 7시간 녹취록을 보면 얼마나 그 끔찍합니까? 그러면서 네. 대국민 사과할 때 대남편 사과할 때 아이비리그 사과할 때는 굉장히 얌전한 척 조작을 했는데 이미 조작을 했는데 거기 보면 굉장히 평범하게 나와 있고 뒤에 정치 검찰들도 칼 들고 있는 그냥 일반화된 예. 모습입니다. 풍자 만화죠. 풍자 예, 그냥 만화. 풍자 만화입니다. 예. 그래서 이게 이제 윤석열 차라는 겁니다. 지금도 보면 저게 하나도 그리고 사실의 과장도 없는 게 지금도 정치검찰들이 날마다 뭐라고 있습니까? 문재인 정부의 대대적인 압수수색 아직도 하고 있죠. 네. 워낙 문재인 정부가 깨끗했나 봐요. 비리나 뇌물이나 정경책 하나도 없으니까 수사한다는 게 네. 서해 피격 사건. 아하. 국민들은 지금 동의하지 않는, 예. 그 공감하지 않는. 당시 한기호 간사, 국민의힘 간사가 올북이라고 볼 확실한 뭐 구체적인 근거가 있다. 네. 자세히 개방할 수는 없지만. 그다음에 살인마 의혹을 받는 어부 북송 사건. 역시 국민의힘 이혜훈 간사가 아유 그런 살인마들, 그런 끔찍한 범죄들이 대한민국에서 남한에서 어떻게 같이 살아요. 북송이 당연하다는 지들 입으로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랬던 사건 때 설득력이 떨어져요. 그것만 지금 죽도록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감사원까지 심지어 앞세워가지고 문재인 상황을. 전 대통령에 대한 네. 막 그리고 이재명, 김혜경 무배대 치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치검찰이 수백 군데로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네. 최강 의원 쪽 교수에 대해서도 지금도 집요하게 기소하고 그래요. 재판에서도 계속 이분들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생 눈에도 네. 이 정권이 윤석열 차라는 게 윤석열이 얼굴마담이 하지만 실제 뒤에서 기관실에는 김건희 그리고 뒤에 뭐 승객이라든지 이런 저 뒤에는 실제 뒷배후에는 정치검찰이 있고 우리 국민들이 설량군이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탄압받고 피하고 피하는 폭주하니까 네. 뭐 굉장한 일종의 이제 사회 나 정치 효과가 다 있잖아요. 중고등학교에. 예. 그 정도 상식 수준에서의 그림입니다. 뭐 무슨 예를 들면 논란이 있는 표현도 없고 이러면 저기에다 뭐 윤석열 퇴진이라는 글도 없고 아니면 네. 퇴진이나 탄핵이나 걸었으면 제가 그것까지 논란이라고 하면 제가 아이고 그래 논란이지만 그래도 옹호하겠지만 저 그림에서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논란이 있습니까? 야 고등학생이 사회 문제에 굉장히 능통하고 네. 오히려 이런 사회 비판 의식이 있는 청소년들이 있다면 그것은 그들이 이성적으로 또 민주시민 예비 민주시민으로서 굉장히 깨달음이 대단한 거잖아요. 그럼 네. 우리 사회 미래는 밝은 겁니다. 그래요. 이게 밝게 네. 봤는데 문체부에서는 어떤 얘기를 내놨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전국 학생 만화 공모전에서 정치적인 주제를 네. 노골적으로 다룬 작품을 이번 선정해서 전시한 거
학생의 만화 창작 욕구를 고취하려는 행사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엄중 경고한다. 지금 바로 그게 예. 바로 그게 창작자들, 예술가들, 예비 예술가들인 학생들과 대학생들과 네. 예비 예술가들의 일종의 블랙리스트. 난 블랙리스트 하나 뭐가 다릅니까? 아. 엄중 경고를 했잖아요. 그 주최 측을 부천 그렇습니다. 만화 축제 네. 그 주최 측을요? 그렇습니다. 진흥원. 바로 그게 그러면 누가 주는 안 들겠습니까? 윤석열 정권이 안 그래도 김건희와 무속인들, 예. 그다음에 정치검찰, 그다음에 경찰까지 장악해서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 세력은 단 하나도 수사도 안 하고 소환도 안 하고 최은순까지 네. 요즘 최은순이 쏙 들어가 있는데 최은순 수사도 안 되고 있거든요. 아. 오늘 경기 남부경찰청에서 최은순은 아직도 소환 계획이 없다고 밝혔어요. 그 심각한 부동산 투기가 대부분 팩트로 확인됐는데 수사 안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MBC를 고발한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원 특달같이 불렀어요. 고발인 조사를. 아. 지난주에 고발했는데 예. 이례적으로 엄청 빨리 고발했어요. 그래서 그건 이종배는 국민의힘 MBC를 무고한 거잖아요. 허위사실이 아니라 외신들까지 국내 TV조선까지 다 바이든이고 새끼로 보도했고 쪽팔린다 다 보도했잖아요. 그런데 네. 다른 외신이나 다른 국내 수백 개 언론 다 그래 보도했는데 MBC가 조작한 걸로 프레임 짜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기다렸다는데 이종배랑 짜고 고발하고 국민의힘이 항의방문 고발하고 네. 그래서 마치 MBC 때문에 난리가 난 것처럼 그래서 바로 그날 촛불행동이라든지 기업국민본부 뭐 시민연담께 민생경제연구소 등이 이종배를 무고로 고발했어요. 무고는 죄가 없는지 알면서도 고발하는 자들이 무고거든요. 네. 국민의힘도 고발했습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똑같이 사건 배당 통보가 돼도 저희도 불러야 되잖아요. 저희한테는 아직 사건 배당 통보도 안 왔어요. 뭘 아. 의미하죠? 정치검찰에서 정치경찰이 자 MBC가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종배를 불러서 수사를 하고 언론이 지금 대서특필정에 나가고 네. 이렇게 되면 곧 있으면 검경에서 압수수색을 할 겁니다. MBC를요. 아. 그럼 압수수색하면 또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네. 많은 중도적이나 착한 국민들은 아, 압수수색까지 하면 뭐 문제가 있나 보다 문제가 있나 이렇게 보다. 오해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 지금 이재명 김혜경 부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그 관련자들이 대대적인 압수수색 당하면서 일부 중도적인 분이나 합리적 보수인 분들 또 문제는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네. 그런 여론을 만들고 아하. 그다음에 이게 또 다른 효과가 있습니다. 예. 감사원의 준동이나 정치검찰의 정치경찰의 준동이 지금 윤석열의 거짓말 끝없는 거짓말이 국민들에게 어마어마한 화제가 되고 분노가 되잖아요. 네. 이 이슈를 지금 갑자기 주말부터 지금 감사원 이슈로 덮고 있잖아요. 아, 이슈가 덮어가고 예, 있다. 윤석열 차를 탄압하는 걸로 덮고 있고요. 네. 정치검찰이 이종배를 부르는 것으로 뉴스를 덮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윤석열 차 얘기를 조금만 더 해보면 네.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자유라잖아요. 그 이야기 자유 얘기를 뭐 취임사도 그렇고 뭐 유엔 연설회까지 자유에서 강조했는데 네. 취임사, 네. 광복절, 광복절 경축사, 유엔 연설 지겹습니다. 자유라는 아름다운 말이 이렇게 오용되고 이렇게 나쁘게 악용돼도 되는 겁니까? 네. 지가 말한 자유는요. 냉전 반공의 자유고요. 이번에 국군의 날 파동에서도 멸공의 F를 불렀잖아요. 멸공의 자유입니다. 네. 철진한. 그래놓고 심지어는 자막에는 또 승리로 바꿨잖아요. 사회주의권 국방관계자도 와있다는 이유는 처음부터 멸공을 안 했어야죠. 그건 뭐 또 나중에 한번 이야기하고요. 네, 네. 표현의 자유 열공 문제. 반공의 예. 자유이고요. 시장의 모든 것을 맡겨서 재벌 대기업에게 탐욕을 부릴 수 있는 자유이고요. 네. 철진한 다른 나라도 다 폐기한 신자유적 자유이고요. 거기다가 홍준표 말한 징계의 자유, 탄압의 자유입니다. 국민의 자유, 기본권의 자유가 아닙니다. 표현의 자유는 없다. 표현의 자유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자유가 있었다면 윤석열 정권에서 네. 고등학생이 순수하게 쓴 그림에 예. 엄중 경고를 할 리가 없죠. 고등학생 저렇게 경고를 하면요. 예. 전국의 중고등학생들이 전부 다 위축이 됩니다. 아. 누가 백일장에 네. 누가 이런 예술축제에 네. 또는 전시회에 또는 공모전에 누가 자유로운 상상을 하겠습니까? 아, 바로 전두환, 노태우, 네. 김현상 때까지 억눌렸던 예술가들이 김대중 노무현 때 경제는 벤처기업으로 네. 문화예술은 뭐 서태지의 그 고향된 한국의 K컬처 네. 그다음에 창작예술의 자유가 한껏 살아나면서 지금 K컬처와 K한류를 만들어냈다는 것은 아. 이건 모든 문화 전문가들의 공통적인 평가입니다. 네. 두려움 없이 창작하는 거. 금기에 도전하는 거. 네. 그러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한국의 노래와
한국의 영화가, 한국의 드라마가. 아니 오징어 게임이나 기생충 보십시오. 자본주의에 대한 얼마나 많은 풍자와 양극화에 대한 비판이 남겨있습니다. 아, 그렇네요. 영화를 보면 그 영화 내용들이 불편하다는 분이 있었다니까요. 아. 제가 학생들과 같이 그 영화를 보여줬는데 기생충. 예, 예. 너무 끔찍하고 불편했다는 영화평이 있었어요. 그런데 네. 현실은 자 불평등이 재난이고 반지하에 있는 분들이 실제 죽었잖아요. 영화에서는 안 죽잖아요. 네. 반지하에 있는 분들 실제 죽었잖아요. 현실은 더 끔찍한 겁니다. 그게 예술의 힘입니다. 네. 현실은 보는 순간 중도적인 분들이나 심지어 진보적인 분들이 보기에도 저렇게까지 극단적인 상황을 묘사해야 되나? 저렇게까지 우리 사회가 양극화되어 있나? 네. 이런 불편함이 들지만 실제로 그 영화는 현실을 반영했고 훨씬 끔찍했잖아요. 반지하에서 다 참사당했잖아요. 네. 지금도 세모녀 사건 비슷한 사건이 계속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래도 만약에 현실이 그렇게 덜 끔찍했다 하더라도 끔찍한 그런 풍자나 금기를 해줌으로써 네. 우리 사회가 양극화나 민생으로 또는 그런 극단적인 갈등이나 폭동으로 또는 개인적인 어떤 그 파괴적인 범죄 같은 걸로 이어지지 않도록 네. 경고를 던진 거잖아요. 봉준호 감독님이. 그게 예술임입니다. 그게 이제 표현의 자유고. 예. 근데 박근혜 이명박 때 얼마나 불능때 심했습니까? 상당히 많이 위축됐잖아요. 네. 그러나 예술가들이 DJ 노무현 때 또 우리 사회 민주화 역량으로 그게 굴하지 않고 네. 최대한 예술, 문화, 표현, 창작적으로 하면서 네. 위대한 K컬처가 한류가 완성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중고등학생에게도 그 풍자의 힘이 전달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되다 보면 문체부에서 경고하고 이게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다 보면 그러면 모든 예술가들이 네. 지금 SNS 한번 보십시오. 지금 문화예술단체도 다시 난리가 났습니다. 아. 전부 다 위축이 되죠. 겁이 나죠. 제2의 오징어 게임 기생충 안 나오겠네. 이러다 이 분위기면 네. 그런 대단한 자본주의 체제를 풍자하거나 양극화의 파국을 경고하거나 네. 또는 일면 권력을 노골적으로 풍자해가지고 다른 나라 국민들이 보기에도 저게 한국적 상황이지만 예를 들면 DP 같은 드라마 네. 분단과 군대 같은 군대 권력을 굉장히 비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한국적 상황이지만 외국 사람들 보기에 모든 권력 동서고금에서 권력이 저지른 어떤 기만과 탄압에 대한 풍자 네. 이런 지금 수리남도 그런 거 아닙니까? 수리남 같은 영화도 어쨌든 마약 권력이라든지 그 수리남 정부, 네. 수리남 정부가 최근에 뭐 항의도 했다는데 어쨌든 그런 결탁들 이런 것을 비판하고 함으로써 전 세계 시민들이 카타르시스 느끼고 공감해 주는 거거든요. 상도 받고. 네. 근데 그런 게 없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하. 금기에 도전하고 예. 세계 시민들이 깔깔깔 함께 웃을 수 있는 카타르시스 없어지면 누가 한국 드라마 보겠습니까? 평범한 한국 드라마를. 그렇네요. 이게 표현의 자유가 그만큼 중요하다.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옛날 일본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전 세계를 제패할 때도 네. 한국은 분단돼 갖고 만화 영화가 그런 게 나올 수가 없는 조건이었어요. 너무 탄압받으니까요. 근데 일본 애니메이션은 정말 미야자카 히야오 감독이라든지 뭐 정말 대단했잖아요. 엄청난 산상, 뭐 반전 반역의 메시지들, 환경보호의 메시지들, 네. 뭐 미래소년 코난, 바람계곡의 나우시카 이런 거 보면 메시지가 대단하거든요. 아. 그러면서 세계를 제패했던 거죠. 근데 일본 사회는 더 이상 그런 활력이라든지 우경화되는 걸 못 막으면서 네. 당연히 그런 창작 표현의 자유도 쇠퇴하고 우리는 오히려 민주화운동과 불능에 대한 저항과 네. 또 계속 촛불 시민혁명 같은 걸 거치면서 지금은 누가 일본 인류 이야기합니까? 한류를 훨씬 더 그렇죠. 세계가 쳐주잖아요. 네. 모든 드라마를 제패하고 영화까지 지금 세계 그래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그림 아까 보여드린 거 다시 네. 한번 보여드리면 윤석열차 이게 지금 우리 현재 한국 대한민국의 상황을 보여주는 거고 예. 아니 만약에 저 그림이 상황을? 불편하다면 네. 그건 시민사회나 평론가들의 평론의 영역에 맡기면 됩니다. 네. 그리고 고등학생들끼리도 토론하면 되잖아요. 이러면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들에서 고등학생 쓰기에는 너무 센 거 아니야? 뭐 이런 분들 있을 수 있잖아요. 학생들 내부에서도 그렇죠. 찬반이 있을 수 있죠. 학생들이 토론하면 됩니다. 그러면 또 일군의 고등학생들이 무슨 소리냐? 네. 4.19도 중고등학생들이 선봉에 섰었다. 아. 그리고 우리가 중고등학교에서 사회와 정치를 배우는데 네.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들은 투표권도 주어졌는데 그다음에 이제 선거권도 만 16세로 낮추자는 움직임이 있는데 이 정도의 풍자도 못하냐. 네. 거기 무슨 극단적인 구호도 없고 단지 정치검찰이나 무속 김건희 무속 비리 비선세력이 네. 국정 깊숙이
개입돼 있는 의혹과 팩트에 대해서 고등학생 나름대로 풍자하다 이렇게 논쟁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정권이 나서서 입만 열면 자유를 이야기하는 집단이 네. 엄중 경고를 해요. 그건 이제 문화예술인들 창작 표현의 자유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선전포고입니다. 제2 블랙리스트 사태입니다. 탄핵사유가 됩니다. 이런 게 바로 탄핵사유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문제 어떻게 논의가 될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표현의 자유 문제로 이제 더 크게 번질지 예. 지켜보도록 하고. 지금 예술가들 난리 났어요. 가만 안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이 윤석열 차 이야기는 했으니까요. 이건 네. 이번 주에 이제 오늘 내일 뭐 우리 국민들 가장 열받게 한 뉴스가 되는 거죠. 네. 그 고등학생의 풍자가 혹시 불편한 국민들이 있다면 그것은 토론의 영역이지 네. 권력이 나서서 경고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 주최 측은 얼마나 또 네. 쫄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감사원이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마 제 예상인데 극우단체 또 고발할 겁니다. 네. 그리고 감사원이 또 정치 감사한다고 나설지도 모릅니다. 이놈들이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네.